설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새벽 4시 21분경 울진군 평해읍 부산 해수욕장의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새벽 4시 21분경 발생하여 캠핑장 안에 있던 클램핑 한 동과 카라반 5동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인 5시 4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 소방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화재 장소에서 최초 신고자 진술에 의하면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관리동 버스에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라반 5동과 클램핑 한동이 전소되었으며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방송 화재 속보였습니다.